용준영 씨하고 근정열 씨가 최근에 유스케에서 네. 제대로 입을 맞췄는데 그때 용준영 씨가 너무 땀을 네. 많이 흘려가지고 굉장히 정열 씨가 네. 놀랐다고. 토크 중에 이제 네. 설화의 노래를 바꿔서 부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영 씨가 땀을 너무 그러니까 긴장, 손을 이렇게 떨면서 부르는 걸 보고 긴장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바라만 보는데도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래. 곡의 작자니까 제 노래를 이렇게 약간 소중하게 불러준 느낌이 나서. 아 근데 원곡자 앞에서 그거 노래를 부른다는 게 너무나 좀 존중을 한 거지 사실은. 거기에 윤종신, 아 그 유희열 선배님도 계시고. 아하. 아 죄송합니다. 왜 걔랑 나랑 헷갈리지? 죄송합니다. 헷갈린 게 절대 아니고 옆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잘 마무리는 했어요 그래도? 너무 잘했어요. 잘 마무리는 했는데 제가 그리고 또 이 땀을 흘리고 이런 게 이제 긴장하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언제부턴가 데뷔하고 나서 그런 게 생겼어요. 지금도 사실 약간 좀 열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아, 같은 거 수 있죠. 아까 그래서 제가 진단 들어볼게요. 영예 리치 데인저러스 그런 게, 그 데인저러스가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그런 것도 약간 있는 거거든요. 이분 명예 의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그럴 수 있어. 왜냐면 이제 과도한 뭐 주변에 이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본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심하다고 느낀 게 사인회, 공개 사인회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 눈 마주치는 게 그럴 수 있어. 너무 갑자기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요. 공개 사인회인데 중간에 화장실로 그냥 그렇게 사인회 진행 중에 일어나서 그러면 약간 있네. 약간 공황이 있는 거지. 약간 살짝 있네. 조금. 아니 그럴 때 있잖아요. 주변에 맑은 동훈이 같은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세요. 동훈이 맑잖아. 동훈이 굉장히 맑죠. 같이 있으면 맑은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조금 나아요. 파라다이스 같은 친구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그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인상이 좋으신 분이나 맞아. 형님처럼 이렇게 눈을 맞추는 건 저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했었는데 좀 괜찮아요. 인상이 좋잖아요. 그런데 형님도 저한테 못되게 하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좀 이제 풍채가 코스가 좀 있으셔서 내가 뭔가 여기서 실수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 근데 저 혼자의 준영 씨는 오늘 불어 내가 준영 씨 그 셔 두꺼운 것도 내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요. 야, 왜 그걸 기억했어? 부담스러운 거 봐. 그거를 저 사람은 별거 아니고도 다 기억하는 사람이야.